자, 이번 시간은 38페이지 유치권이죠. 원래 계획이 이번 주에 이제 조문 정리 특강을 다 끝내고 싶었는데, 다못 끝나겠네, 그죠? 오늘 이제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아마 다음 주에 한 시간 정도만 하면 조문 정리는 다 끝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초 핵심 요약 정리 강의로 다음 주에 들어갈 겁니다. 자, 38페이지 보시면 제 320조가 있죠. 자, 일단 유치권이란 권리가 뭐냐면, 변제를 채무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유치권인 거예요. 이 개념입니다. 근데 조문을 보죠.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죠. 자,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물론 유가증권이 시험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물건이다. 따라서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고요. 또 타인의 물건이어야 된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이죠. 자,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고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해요. 다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 간접 점유의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반드시 점유해야 되고 어떤 일든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반환충고권 인정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자, 아무 채권이나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되지만 매매대금, 보증금, 권리금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변제기에 있는 경우 이 채권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가로 쓰는 건 뭐냐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따라서 경락인에 대해서 유치권을 가지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항,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반드시 점유되는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되는 거죠. 321조입니다. 자, 불가분성인데 이거는 뭐 유치권도 저당권도 다 인정되는 거죠. 읽어보시면 유치권자는 또한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하고요. 322조입니다. 자, 유치권은 1항 유치권은 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는 거죠. 다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2항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요.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으면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유치권자가 취득하게 되는 거죠. 323조입니다. 자, 유치권자의 과실 수취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논란이. 학설이 대립이 심한데 우리는 수험적으로 그냥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과실 수취권이 있다. 다만 수취한 과실은 변제 충당당하게 된다. 이랑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는 경매하여 하고요. 이왕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이유가 있으면 남는 게 있으면 원본에 충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실 수취권이 있다. 다만 수취한 과실은 변제에 충당하게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325조는 안 읽어볼 겁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유치권자도 유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치 목적물에 대해서 필요비 유입비를 지출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유치권자는 필요비 유입비 상환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24조입니다. 자, 유치권자 의무대 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유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합니다. 선간주의무라고 하죠. 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사용되어 또는 담보증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유치권의 원칙적으로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한 거죠.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만약에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유치 목적물을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믿는 거다. 왜냐하면 임차인 등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평가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3항.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다시 말하면 선간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용 수익하지 않은 의무를 위반한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소멸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청구하는 즉시 유치권은 뭐가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326조입니다. 자, 유치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물권 중에 소멸시효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에 한해요. 다만 유치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죠.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게 되고 이걸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하게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요. 자, 326조입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므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부종성에 따라서 유치권도 소멸되게 되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27조죠. 채무자는 상당한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이타 담보 제공을 이유로 한 유치권의 소멸청구권인데 이거는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 형성권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328조입니다. 유치권은 점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되므로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도 인정되지 않고요. 유치권에 대한 반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유치권자에게도 점유권이 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유치권자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청구해서 돌려받게 되면 소멸됐던 유치권이 부활할 수는 있다는 거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저당권이죠. 자, 356조가 저당권의 뭐죠? 개념입니다. 저당권은 뭐예요?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죠. 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라면 이 사람 우리가 뭐죠?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371조입니다. 이랑 본장 유족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줄한 경우에 준용한다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 뭐냐면 저당권의 객체는 356조에 따라서 부동산인 거죠. 다만 지상권, 전세권 같은 권리도 저당권에 목줄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입니다. 다만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권리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왕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줄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60조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저당권에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실행비용입니다. 조심할 것은 지연배상금이나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이자는 기간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다만 지연배상금, 지연손해금은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에 하여 담보된다는 건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360조입니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뭐예요? 지연배상금이에요.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몇 년분이요?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이자는 무제한으로 담보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58조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여부는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 판단합니다.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아요.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부합됐다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도 고려하지 않고요. 무허가인지 적법한지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요. 또 경매 과정에서 저당 목적물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는 거죠. 358조죠.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저당권 설정 전에 후든 따지지 않습니다.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칩니다. 그러나 법률에 다른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특히 설정행위로 다른 약정이 할수 있다는 말은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59조 안 읽어볼 건데, 일단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읽어봐야 되겠네요. 저당권자가 과실수취하기 위해서는 압류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수취권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가로를 뛰어넘어서 두 번째 줄이죠.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 수취권이 없는 거죠. 계속 보시면, 그러나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게 누구죠?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거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준용규정입니다. 자,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 소유권이 있어요. 다만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반환 충무권 없어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충무권이 있는 거죠. 또 저당권도 불가분수에 관한 민법 규정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도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치고요. 또 저당권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 333조거든요. 그 우선 변제권의 순위는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342조 절적 의미 없고 342조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342조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저당권이 설정이 된후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인해서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는 경우는 그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그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는데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하고 이런 물상대위는 유치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저당권자에게 인정이 되는 거죠. 365조입니다. 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면, 토지 저당권이 설정돼 건물이 신축됐다면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토지 저당권자가 경멸하게 되면 그 건물은 철거당하게 되는 것이죠.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365조입니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그 설정자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된 거죠.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자는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토지 저당권자니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설정자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건물을 축조한 때는 일괄 경매가 인정되지 않는 거 아니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다른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현재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꼭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해야 일괄 경매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건물을 축조해더라도 현재 저당권 설정자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636조입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나 그러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60조 2항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수 있다.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한 거죠. 자, 364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첫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두 번째, 담보대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는 거죠. 364조입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될 채권, 일반 저당권은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까지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변제기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돈을 갚지도 못했고요, 경락도 받지 못했으면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는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67조입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전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203조의 제1항, 제2항의 점유자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규정하여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62조입니다. 자, 일단 저당 목적물이 저당권 설정의 고유가실로 일부가 멸실돼 있어요. 담보가 부족해요. 그러면 담보물에 대해서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362조 보시면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 담보물 보충청구권인데 저당권 설정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거. 만약에 일부가 멸실이 돼서 저당 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됐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61조입니다. 자, 채권이 주된 권리고요.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36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네요. 자, 이제 357조는 근저당이죠. 일단 기본적 개념은 뭐냐면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 미래 채권을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우리가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이 되고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될 사항은 두 가지인 거죠.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최고입니다. 1항.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향내 보류하여 불확정, 불특정, 미래 채권이요. 이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 최고액만을 정하고 설정하고 채권은 미래에 냅두는 거죠. 이거 우리가 근저당권이고요.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중간에 채권액이 0원이 되더라도 또는 이전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부정수익 대단히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근저당권 기본적 효과는 뭐예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채무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채권 최고액에 이자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연배상금, 지연손해금은 포함되느냐? 포함된다. 조심할 것은 지연배상구제 1년분에 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이자뿐만 아니라 지연배상금액도 포함되고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지연배상금도 굳이 1년분에 한하지는 않는 거죠. 다만 경매비용,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68조입니다. 공동저당이죠. 자, 일단 기본적 개념은 뭔가요?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빌려주고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 개의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하고요. A가 1억이라고 하고 B가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일단 공동 저당권자는 A와 B를 동시에 경매해서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경매해서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고요. 이랑 동시 배당의 경우죠. 읽어보면.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A와 B를 동시에 경매해서 동시에 배당하게 되면 3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을이 받을 돈은 1억 5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를 받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합니다. 따라서 1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되고요. 그래서 산수가 필요한 거죠. 비례식은 더해서 밑에 깝니다. 1 더하기 2는 3 밑에 깔면 A는 3분의 1, 1억 5천의 3분의 1이니까 동시 배당하게 되면 을은 A에서 1억 5천의 3분의 1, 5천만 원을 받아가고요. 만약에 20 배당 안 했죠, 그죠? 3분의 2니까 1억 5천의 3분의 2, 1억 원을 배당받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 368쪽 1항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A와 B 부동산 모두가 채무자인 갑의 소유라면 368쪽 1항에 따라서 사건을 해결하게 되지만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라면 예를 들어서 B가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 물상보증인 소유라면 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368조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1억을 다 가져가고 남는 게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물상보증인 소유물에서 배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만약에 B가 물상보증인 소유라면 을은 A에서 1억 받고 B에서 5천만 원을 받아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해합니다. 자, 이시 배당을 하게 됐어요. 자, 이시 배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항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이시드 배당이죠.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A 부동산이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정이 있어요. 갑이 만약에 동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물상보증 소유 아닙니다. 그러면 가액의 비율이니까 3분의 1, 1억 5천에 3분의 1, 5천만 원을 받아가게 되고요. 이시 배당을 하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으니까 1억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후순위 저당권자, 차순위 저당권자 정의 P를 봅니다. 자, 왜냐하면 정의 만약에 갑이, 을이 동시 배당을 선택해 주면 을입니다. 그죠? 을이 A에서 1억 원을 받아가니까 정은 남은 돈 5천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만약에 을이 이시 배당을 선택해서 전액을 다 가져가게 되면 받을 돈이 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의 선택에 따라서 정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이항입니다. 계속 보시면 이 경우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누구죠? 정이죠.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 배당하게 되면 B는 을은 B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1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시 배당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선순위자를 대의하여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B에 대해서 정의 뭐할수 있습니까? 아, 권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잘안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만약에 대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라면 368조 2항도 적용되지 않고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이죠. 다음 주에 한 시간 정도에서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해야 되겠네요. 계약법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초초 핵심 요약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